이봐 젊은이, 혹시 저항군이시오? 아이고, 저항군 맞구만 맞아. 어디 가는 길이시오? 혹시 숲의 동쪽 초소는 안 가시오? 우리 아들 놈에게 말 좀 전해줬으면 해서 말이오. 아이고, 고맙소. 실은 오늘이 우리의 생일인데 요즘 잠을 통 못 잔다고 해서 따뜻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놨으니 오늘은 꼭 좀 들어오라고 전해주시오. 아, 괜찮으면 그쪽도 같이 와서 식사하고 가시구랴. 에이, 엄마들 마음은 그게 아니라오. 꼭 와서 먹고 가요. 나중에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하리라. 내가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오. 우리 아들 이름은 하든이라오. 동쪽 초소에서 일하고 있지. 그럼 회색 발톱 숲의 라이칸 종족이 처음부터 인간을 적대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나타난 인간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라이칸의 땅을 빼앗으려 했고, 그들이 대대로 신성시하며 힘을 얻어온 달의 비석마저 파괴하려 했다. 그 후 라이칸들은 인간을 적대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이곳은 무슨 용건일까? 아, 하드는 라이칸의 회랑 근처로 순찰을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다네. 그 녀석 생일이었다니 말이라도 하지.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 혹시 라이칸들이라도 만난 건가? 그러겠나? 그럼 부탁하겠네. 놈들은 낮에는 인간, 밤에는 라이칸의 모습으로 공격해오니 조심하게나. 하드 녀석, 서둘러서 나가더니만. 한나의 부탁으로 그녀의 아들 하든이 근무하는 감시대 초소를 찾아갔다. 하든에게 오늘은 꼭 집에 돌아오라는 한나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감시대 장교 고스타프는 그가 순찰을 떠난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든을 찾기 위해 우선 회색 발톱 숲으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잡은
슬슬 버섯들이 피어날 시간이군. 자, 본부 준비는 됐나? 버섯 냄새를 맡은 개미들도 곧 나타날 테니 다들 준비하게. 빛빛 버섯 향이 진해지는군. 곧 개미들이 몰려올 거야. 개미를 사냥하면 개미가 분비하는 버섯 채취 타액을 얻을 수 있다네. 빛빛 버섯의 단단한 껍질을 벗기려면 반드시 그 타액이 필요해. 버섯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조각 개수가 달라. 특히 거대한 빛빛 버섯에서는 많은 버섯 조각을 얻을 수 있어. 채취한 버섯 조각은 자네에겐 쓸모없으니 빼돌릴 생각은 말게. 많은 버섯 조각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상단에서 좋은 상품을 줄 걸세. 슬슬 빛빛 개미가 나타나겠군. 아주 사납지만 타액은 많이 주는 놈들이네. 붉은 빛빛 버섯도 보일 걸세. 일반 빛빛 버섯보다 훨씬 많은 조각을 얻을 수 있어.
개미들이 갑자기 몰려들 때는 조심해야 해. 방심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개미가 동로 중앙에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 특이한 현상이야. 거대한 빛빛 버섯이 나타날 수도 있어. 부화장 안쪽이야. 긴장하게. 거대한 빛빛 버섯이 나타났나? 주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보군. 아주 좋아.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보군. 아주 좋아.
선두로군. 거대한 빛빛 버섯은 참 신비로워. 항상 적당한 수만 나타나거든. 잘 살펴보게. 거대한 빛빛 버섯이 나타났나? 주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보군. 아주 좋아. 선두로군. 동로 중앙에 붉은 빛빛 버섯도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군. 원한다면 가보게. 향이 아주 진해졌어. 거대한 빛빛 버섯이 또 나타날 것 같군. 이번 거대한 빛빛 버섯은 통로에 나올 것 같은데 진한 향기가 느껴져. 거대한 빛빛 버섯이 나타났나? 주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보군. 아주 좋아. 누군가 거대한 빛빛 버섯을 채취했나 보군. 아주 좋아.
지금 선두로군. 곧 마감일세. 어서 버섯 조각을 모으게. 많이 모았나? 이제 슬슬 개미들이 돌아갈 것 같군. 지금 선두로군. 개미들이 돌아가는군. 이제 우리도 마감할 걸세. 최종 기록일세. 모험가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핏빛 버섯과 변이된 샌드웜 부화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샌드웜의 위... 장교 고스타프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라이칸들을 해치워달라고 부탁했다. 사나운 라이칸의 난동이 일단락되었으니 주민들도 한시름 놓을 것이다.
지었다. 진짜 피가 멈추지 않네. 계속 들리는 소리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어. 통증이 심하네. 그래도 라이칸을 꽤나 처치했으니 잠깐 한숨을 돌리자. 초소 근처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병사가 숲으로 순찰을 나갔다는 글이 적혀있다. 노트의 내용으로 보아 하든의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멀지 않았나? 선명해지고 있어.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설마 라이칸의 주술은 아니겠지? 자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라이칸의 회랑에서 날 부르고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라이칸의 회랑에서 날 부르고 있어. 회색 발톱 숲에서 하든의 흔적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라이칸과 혈전을 벌인 끝에 크게 다친 하든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라이칸의 회랑으로 향한 것 같다. 그동안의 화력은
다빈치님과 삼총사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건가요? 하드님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도 여기서 라이칸 말고 다른 존재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라이칸들이 걸어둔 만월의 주술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네요. 주술을 해제할 수만 있다면 실종자들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제가 만월 속의 마력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모험가님은 주술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루나 제로도 주변을 살피고 있으니 말을 걸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발견 제시도 탐색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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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라이칸들은 만월을 숭배한다고 하니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력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술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세요. 라이칸 조각난 달 결합 만월 라이칸 설화 조각난 만월 모험가님, 저희가 해낸 것 같습니다. 모험가님, 잠시만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해제해야 할 주술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은데, 혹시 늑대의 형상이요? 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별조각의 힘을 잘 다루시는군요. 그나저나 늑대라면 라이칸이 쓰는 야성의 주술일지도 모르겠네요. 라이칸의 설화에 따르면 달빛을 시기한 태양이 달을 조각내버렸는데 라이칸의 회랑에서 쓰인 주술이니 그들의 설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야성의 힘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모험가님과 함께라면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마력을 주입하는 동안 야성의 힘으로 라이칸들의 주술을 해제할 방법을 다음 만월 결합 야성의 힘 필요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만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만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선 아까 늑대의 형상을 보셨다고 했으니 형상이 향한 곳을 조사해보는, 그리고 주술 장치를 조작했을 때 얻은 기운과 상반되는 기운으로 만호를 만드셔야 할 거예요. 야성의 힘을...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만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만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마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되었군요. 다시 해보죠.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아,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마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마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모험가님에게 달의 조각이 깃들었어요. 그 조각과 합쳐 마노를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세요. 잘하셨어요. 마누레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쪽에서 기척이 느껴집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보세요.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이분이 하드님일까요? 이분이 하드님이라면 이번 실종 사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분이겠군요. 이곳에서 가까운 송곳니 마을에 저항군에서 사용하는 길드 회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실종 사건 때문에 길드장 분들이 모여 계실 겁니다. 우선 이분을 그쪽으로 옮겨서 대책을 논의하시죠. 정말? 그럼 저는 이분을 데리고 송곳니 마을 길드 회의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뵙죠. 라이칸의 회랑에서 클레이를 만났다. 연이은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클레이는 함께 하든을 찾아보자고 했다. 클레이와 라이칸들의 주술을 해제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저항군이로군. 오래전 위대한 그 지팡이. 헌데 관주기가 관주기